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족분들의 경험을 초반기 가족, 중반기 가족, 그리고 후반기 가족 이렇게 해서 그 시기별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중반기 시기에 흔히 이 당사자들이 사회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후퇴해서 집안에 완전히 은둔하고 고립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묶어서 중반기의 늪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보자면, 치료의 중반기, 즉 2단계 때에는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두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몇 차례의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면서 은둔과 고립이 심해지거나 기타의 문제들이 흔히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은둔과 고립 문제를 보자면, 이걸 우리가 이제 통칭으로 이야기하기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그 양상이라든지 또는 그 원인이라든지가 서로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보자면 대인관계 깊이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음성 증상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가족과 환자 간의 어떤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환자가 가족들과의 접촉이라든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런 지금 이야기했던 이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잠깐만 또 구분을 해보자면, 흔히 우리 이제 당사자들 중에서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거실에서 텔레비도 보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집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보를 하는데, 집 밖에를 못 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에 크게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 깊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슈퍼조차, 집 앞에 있는 슈퍼조차 못 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거실이라든지는 활보하고 다니고 가족들과도 접촉을 하는데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에, 또 하나는 제가 볼때 음성 증상이 심할 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양성 증상이 심해서 그런 때도 있겠죠.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심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때 제가 초반기 가족하고 중반기 가족하고를 제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초반기에는 증상이 문제가 되어서 증상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시기라고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가 되게 되면은 증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사회 복귀가 안 돼서, 사회생활이 안 돼서 이제 사회생활에 노력하는 단계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반기 때에 집에 주로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양성 증상의 문제인 경우도 중반기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때 증상 때문이라고 한다면 음성 증상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안에서 가족들하고조차 접촉을 안 하고 완전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방에서 지내고 잠깐 거실에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식사도 심지어는 가족들하고 같이 안 하고, 뭐 자기 혼자 밤중에 몰래 나와서 냉장고 뒤져서 밥 먹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1차적인 문제가 어떤 대인관계 깊이라든지 음성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어떤 좌절과 절망, 우울, 자포자기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다. 우리 환자들이 방 안에만 있고 가족들과 접촉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관계가 악화되어 있다. 내지는 악화되어 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가 아주 차단되어 있다. 우리 환자가 가족들하고의 접촉을 그냥 스스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둔과 고립이 심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 말고 또 다른 중반기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치료 거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약을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기간 오랫동안 약을 잘 먹어오던 이런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을 안 먹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치료 거부를 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가족하고 환자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서로 계속 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아무튼 이 불편한 관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갈등이 또 심해지다가 보면은 환자가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이래서 따로 방을 얻어달라. 아니면 가족들 보고 집에서 나가서 따로 살아라. 본인이 갔다가 아파트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 혼자 본인이 점령하고 살고 가족들을 내쫓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들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따로 방을 얻어달라 하는데 안 얻어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출해 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의 불화 문제 그리고 가출 문제 이런 게 있고 또 자살 문제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좌절, 절망, 우울,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가, 고립되어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또는 뭐 사회생활을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자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자살 시도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합해서 제가 이제 중반기에 늪이라고, 제가 그렇게 작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반기 시기에 좀 사회 복귀가 되나 싶다가 다시 환자가 후퇴하는 이런 양상을 보는데 이때 이제 가족분들의 경험이라든지 가족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중에 몇 차례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당사자는 흔히 은둔과 고립으로 후퇴하거나 어느 날부터 약물 복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가족 환자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폭언과 폭력을 보이거나 가출하거나 심한 경우 예상치 못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체 환자들 중에서 사회 복귀를 잘 해나가는 환자들보다 중반기의 늪에 빠지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부족하여 정확한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짐작으로는 조현병의 경우 전체 환자들 중에서 약한 70에서 80% 정도가 만성화가 되는데요. 이제 만성화라고 하는 것은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치료 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이런 환자들 중에서 약한 70%에서 80%가 최소한 한번 이상 이 중반기 늪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반기 늪에 빠져서 뭐몇달 정도가 아니라 몇 년씩 이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든지 또는 가족들과 심한 불화가 일어난다든지 또는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가출한다든지 뭐 등등 몇 년씩 이런 문제를 보이기도 하고요. 길게는 10년 이상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 안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우리 전문가들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크게 안 기울여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전문가들의 기본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을 지닌 친구들이 사회 복귀를 잘 하느냐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직장 생활을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는 대인관계를 다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고, 현재의 이 치료적, 우리나라의 치료적 추세는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 안 치면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좀 문제가 심하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또 퇴원시키고, 그럼 퇴원해서 자기 방에 그냥 계속 있던 말던. 어찌됐건 이렇게 사고만 안 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고통을 꼬박 가족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가족들의 힘으로 이들을 끌어내려고 해보지만 역부족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이제 초반기에 사용하던 그 치료자 역할을 하기. 즉, 다른 말로 해서 제가 붙인 용어로는 노골적인 가족 주도적 대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상당수 경우에 이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를 더 심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는 환자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든지, 대화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든지, 또 방에 더더욱 틀어박혀서 안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가출해버린다든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이제 가족들로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또는 기타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방문을 들어와 주는 게 필수적인데, 다들 병원이나 시설이나 또는 상담실로 데리고 오라고만 하지, 가정 방문을 들어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은 결국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가족들이 내버려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면은 가족과 환자 간의 갈등과 불화는 상당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가겠죠. 서로 막 싸우고 등등 관계가 험악해졌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래도 관계가 조금씩 이제 나아지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환자가 계속 자기 스스로 어느 날인가 툴툴 털고 나와주면 좋은데 계속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든지 또는 관계가 조금 더 개선돼서 집안에서는 가족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내더라도 집 밖을 일치 안 나간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이제 오래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약물 복용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재발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은 차라리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서 약도 안 먹고 그래서 그냥 재발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뭐 어떻게 병원에 입원시켜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가족분들로서 더 수월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 이제 재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방에만 계속 틀어박혀서 생활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힘든 경우인데요. 그러면서 횟수가 한없이 길어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년 세월 넘게 어느새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 그러니까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가족들, 그러니까 은둔과 고립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가족과 환자 간의 심한 불화의 문제라든지 아무튼 이런 중반기의 늪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우리 치료의 방식이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 중심의 치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치료 방식
그리고 또 기관으로 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치료하는 이 방식으로는 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족들로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가족들로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방법은 그냥 환자를 내버려 두고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가족들끼리라도 서로 어떤 모임이 만들어진다든지 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런 이제 일들이 시작이 되면 그나마 좀 어떤 혼자서 해결 못하는 걸 서로가 힘을 합해서 조금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서로가 힘을 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힘을 합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력하게 자꾸 요구를 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가정 방문 서비스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방문 서비스를 한다라고 할 때 정말로 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료 지원가들과 그리고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의하면은 고립되어 있는 환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시키는 일에는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과 가족활동 지원가들의 역량이 더 탁월하고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해 보니까 초기에 한 6개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 집에만 있는 친구들을 처음에 가정 방문해서 처음에는 방문도 안 열어주죠. 그러면 방 밖에서 그냥 몇 마디 그냥 혼자 말하듯이 말하고 대꾸도 없는 친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성을 들이다가 보면은 어느 날 방문을 빼꼼히 열어주면 한 5분 이야기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에 찾아 들어가서 집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가 집에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라도 가자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집에서만 맨날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거나 사회복귀시설에 등록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나하고 같이 그런 기관을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오게 하고 같이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사회복귀시설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이 작업이죠. 이 작업에서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라든지 가족활동 지원가들이 역할을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역할을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바빠서도 그렇고 또 어떤 너무 비용이 비싸서도 그렇고 일일이 가정 방문을 다닐 만큼의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가정 방문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당사자, 그러니까 당사자들 중에서 잘 회복된 당사자들이 들어가는 게 전문가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신뢰관계, 라퍼 형성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당사자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지원가들, 그래, 이 처음에 이 환자들하고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런 공통의 경험이 있잖아요. 같이 언제 같이 뭐 진단명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본인이 뭐 조현병이라 그러면 아 나도 조현병이다. 병원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었냐?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다. 나는 어느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떤 게 힘들더냐, 어떤 게 좋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공통의 화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어울리고 그래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또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가족분들이 내가 내 애를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거나 내 애하고 어떻게 하려고 할 때에는 애하고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서 자녀분이 애초에 대화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 애가 아닌 남의 집 애,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 부모가 아닌 다른 어떤 성인
어른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관심을 보이고 말을 붙이고 하면은 그래서 부모한테는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던 친구들이 이런 다른 가족분들한테는 그래도 대화에 응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예의도 차리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이제 권유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가정 방문 상담 서비스에 이런 동료 지원가들과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그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가족분들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의 가족 활동 지원가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 잘 회복된 당사자에게 어떤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 그 당사자로 하여금 집에 정기적으로 찾아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 이외에,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사회복귀시설, 뭐 정신, 또는 다른 말로 정신재활시설이라 하는데, 그것 말고 그냥 환자들끼리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은 전문가들이 꼭 운영할 필요 없이 당사자, 잘 회복된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관이거나 또는 그 가족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면 되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어떤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수 있고 여기에 나오면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많이 갖춰져 있을수록 좋겠죠. 오면 뭐 기본적으로 차를 타서 마실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파라든지 뭐 이런 게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서 좀더 나아가자면 이제 노래방 기계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좋고, 좀 시설이 좀 넓은 시설이라면은 탁구대도 있고, 더 넓은 시설이면 뭐 당구대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오락을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그냥 쉴수 있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당사자 쉼터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무슨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뭘 교육을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이 눈 뜨면 무료할 때, 갈데 없을 때 그냥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뭐 다른 당사자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마음에 맞는 당사자들끼리 약속해서 거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쉼터가 사실은 절실히 필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약물 치료, 입원 치료 중심의 시스템이어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이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설이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동료 지원가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직접 운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우리가 사회복귀시설, 그러니까 정신재활센터 같은 데죠. 이런 데 정부에서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 동료 지원가들이나 가족 활동 지원가들이 이런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그 인건비라든지 또그 필요한 소액의 경비라든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쉼터가 아주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또한 치료적 활동이 아닌 취미 활동이나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또는 그걸 위탁 운영하는 이런 좀 약간 대규모의 우리가 흔히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이런 개념처럼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데 가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본인들 뭐 여러 가지 안에 보면 노래방 시설도 있고 악기 같은 거 있어서 음악 연주 같은 거 서로 간에 모여서 연습하고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또뭐
저 이런 간단하게 영화 같은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또 미팅 룸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고, 소규모 회의실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스터디 같은 것도 같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위에 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탁구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1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3층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에만 있는 환자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대단히 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방기의 늪에 빠져있는 환자들은 흔히 정신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의 편견과 오해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공익 광고가 많아져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단순히 공익 광고가 단순히 많아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광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공익 광고라든지 또는 그런 목적으로 제작이 되는 어떤 프로그램, 특별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나 이러한 종류의 정신질환은 뇌의 질환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등록을 하든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든지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런 내용 위주거든요. 이렇게 공익 광고를 자꾸 내보내게 되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입력이 되느냐 하면, 아, 정신질환은 매우 특수한 문제. 따라서 주변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또 가족들의 힘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빨리 병원에 보내야지 돼. 빨리 병원에 보내고 좀 심하다 싶으면 입원시키고. 하여튼, 빨리 이렇게 병원에 보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돼. 이 생각만 하는 거지. 내가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내 친구나 또는 내가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정신질환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대하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지. 나와 똑같은 욕구, 나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이고, 그들이 충분히 나하고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인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공익 광고라든지,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라든지가 너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적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병 중심적인 이런 공익 광고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삶 중심적인 그런 공익 광고가 많아져야 된다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 모두가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익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응급처치, 에 관한 거는 그래도 공익 광고가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떤 심장 정지가 되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병원에 119에 신고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심장 뭐죠, 이 압박을 해주는 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익 광고에서 이제 해줌으로써 응급 상황에 시민들이 스스로가 그 전문가들이 119가 오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공익 광고들이 이제 더러더러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심한 우울증이 있을 때 이들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빨리 병원 치료를 받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반드시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에는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준다든지 어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편안한 이 분위기 를 만들어주는 이런 게 중요하다든지, 그들도 나와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하니까 좀더 대화를 나눌 때 천천히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답변하기를 기다려주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교육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공익 광고를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학교 교육 과정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교육 과정 속에 이 정신 질환과 관련된, 그래서 이 정신 질환자들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인간으로 한 공간 안에서, 한 직장 안에서, 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법 에 대한 그 교육 내용이 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더 따뜻한 시선, 보다 더 이들을 포용해 주는 이런 시선, 그리고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보다 적어질 때, 그때 이 지금 집에 틀어박혀 있는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사회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싸늘하고 안 좋게 보고 이런 시각이 느껴지면 집안으로 틀어박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망, 결국은 이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또는 중반기 은둔형 외톨이만이 아니라 중반기의 늪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 줄수 있을 거냐, 이거를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실의와 좌절에 빠져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거냐,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뒤에서도 제가 또 강조를 하겠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보자면 한 가지는 직업의 문제예요. 활로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가치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나의 경제적인 수입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들이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또 자기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희망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자신이 가치롭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일, 또는 그 일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경제적 수입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런 기회가 있다고 그들이 믿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일과 관련된 희망이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희망이겠죠. 주변, 내가 사회 속으로 다시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한테 어울리는 그런 어떤 소속 집단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사회 속에 갈 곳이 있다, 나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기대감, 이런 종류의 희망이죠. 이런 희망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될 내용은, 그 중에서 제가 볼때 특히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대중, 일반 대중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중간계의 늪에 빠져서 집에만 고립되어 있다든지 또는 어떤 사회적으로 치료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어떤 여러 심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이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었는데요. 자,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정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들의 힘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가족들의 힘으로 감당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문제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부 정책에 제가 볼 때는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이 적극 도입돼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가정 방문 진료 그리고 가정 방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야기요. 두 번째, 동료 지원가와 가족 활동 지원가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그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던 또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던 또는 스스로가 기관을 설립해서 일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던 해서 그들이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가정 방문을 다닐 수 있게끔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료 지원가와 가족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특히나 이 당사자 쉼터. 그들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오고 싶으면 왔다 가고 싶으면 갈수 있는 그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 그들에게 당사자 이런 당사자 쉼터가 적극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는데 그 설립의 주체가 동료 지원가나 가족활동 지원가들의 설립의 주체가 돼서 그걸 설립을 하면 정부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이런 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가와 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신질환자 문화시설 이 설치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게 설치돼서 운영되듯이 정신질환자 문화센터 같은 게 설치가 되고 운영이 돼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라든지 와 같은 이런 것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공익광고. 특히나 그들과 더불어 살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할 거냐, 더불어 살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켜주는 내용의 공익광고와 그런 종류의 학교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서 그것이 일반 대중들과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카페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만들어진 지 불과 뭐채한한달 남짓밖에 안 되는 카페인데요. 인터넷 다음에 들어가면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카페지기는 돌처럼님이라고 하는 돌처럼이라고 하는 분이 맡고 계시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회원 수가 한 60여 명밖에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돌처럼님이라는 분이 꽤 열심히 가족 협회라든지 가족 모임이라든지 여러 행사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인터넷 카페에도 여기저기 많이 가입하셔서 좋은 글도 많이 올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들이 집에만 계속 틀어박혀 있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을 둔 우리 부모들이 서로 어떤 의견도 교환하고 또 필요하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국가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하여튼 힘을 좀 모으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카페를 새로 만드셨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저는 지금 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 우리 환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켜보기만 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러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많은데 그런 가족분들이 이 카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고 같이 이거는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가족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그나마 어떻게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가 있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전부 지금 관심 밖이에요. 사고 치는 애들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 목표는 뭐냐면 그냥 사고 치지 마라. 이게 목표예요.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낫고 안 낫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하건 말건 그 가족들이나가 그래서 고통을 받건 말건 이거는 우리 정부나 전문가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사고 칠 때 비로소 관심을 갖는데 그때도 내놓는 정책은 뭐냐 하면은 결국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키면 우리가 사고 안 치도록 우리가 병원에 붙들고 치료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약을 왕창 먹여서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든지 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이 사고를 안 칠 정도가 되면 그때 퇴원시켜서 집으로 내보내줄게. 그럼 집에 또 얌전히 있다가 또 사고 칠 것 같으면 또 병원에 입원시켜라. 지금 정부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냐 하는 데는 정부도 관심 없고 대다수 전문가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들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도록 할 거냐 하는 거를 가족들이 자력으로 지금은 길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순탄하게 해나가면 좋을 텐데 조금 되나 보다 싶다가 무너지고 되나 보다 싶다가 무너지고 이래서 방에 틀어박혀 버리고 그러고는 꼼짝을 안 하고 안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돼요. 가족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할 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카페 소개를 해드렸는데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 많이들 참여하십사 저는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주는 뭐냐 하면은 이게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지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이러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한 집 한 집 한 집에 개개의 가족들로서는 이걸 해결해내기가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장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 같지도 않고 당장 사회 일반 대중의 관심이 이리로 와주고 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까 제가 희망이 필요하다,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거를 제공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섯 가지를 일단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첫 번째가 환자는 당분간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할라 해서 됐을 것 같으면 벌써 이런 문제로 고민을 안 하시겠죠. 가족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 빠져있는 가족분들이 손 놓고 있다가 빠진 게 아니거든요. 다들 나름대로는 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럼 어떡하느냐. 결국은 방법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는 당분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즉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부 지켜보시는 가족분들의 심정이 참담하겠죠.
평생을 저렇게 살려나 싶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틀어박혀 지내더라도 자기 방 안에서나마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지내면 좋겠는데, 또는 뭐 집안에서나마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심정이 참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을 때는 우선은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지켜보라는 의미는 환자가, 그 당사자가, 공업자들 안 하니 당사자는 우선 내버려 두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러면서 가족분들은 다른 종류의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노력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노력은 가족과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계속해서 병을 바라보지도 말고, 병을 생각하지도 말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나 못하나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 자세로 가야 되느냐면, 좋다, 평생을 방에서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 이 마음 자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그 지금보다는 좀더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좀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족분들이 먼저 궁리하시고 먼저 실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그래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쟤하고 나하고 관계가 조금 더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나, 아니면 더 멀어지고 있나,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한달 전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은 뭐가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자고 하면은 서로 얼굴 볼 때마다 좀더 서로 간에 웃으면서 볼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면 나부터 먼저 웃어줘야지 되겠죠. 지가 먼저 그렇게 변하진 않을 거니까 내가 지 얼굴을 볼 때마다 좀더 편안한 얼굴로 보고, 좀더 편안하게 웃어주고, 음성도 좀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쪽에서 먼저 지를 지한테 편안하게, 그것도 확 다가가려 하면 지가 도망가니까 내 쪽에서 지한테 조금씩 다가가면서 지한테 이렇게 자꾸 지를 볼 때마다 웃어주고, 볼 때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 서로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부터 가족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가족 환자 간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초점을 두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병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회생활 하느냐 마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관계만 생각하십시오. 이게 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아까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법을 쓰고, 그러면서 가족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거로는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그 이야기고, 또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가족분들이 모임에 참석하시거나 교육을 들으러 다니시거나 할때 질병에 대한 교육 열심히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물론 그런 모임에도 그런 교육도 계속 들으러 다니셔야 되죠. 그런데 반드시 어떤 교육을 들으셔야 되느냐면,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면, 제가 볼 때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위한 공부, 특히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법에 관한 공부, 그러니까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공부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사서 읽으실 것 같으면 그런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되고, 또 그런 동영상, 유튜브 검색을 해서 보실 것 같으면 그런 유튜브 검색을 해서 동영상 보셔야 되고, 그런 교육, 가족 환자 대화법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은 많거든요. 많은데, 물론 아쉬운 점은 이 점이 아쉬워요. 정신질환에다가 딱 초점을 두고, 우리,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 가족의 대화법 훈련, 이런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국내에 거의 없어요. 거의 저부터도 아직까지 못 만들어내고 있고,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지식 위주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그러니까 이 기초교육 과정 말고 제가
교육을 하나 꼭 개발해야 되겠다 싶은 교육이 바로 이 대화법 훈련이거든요.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지닌 이 환자를 돌보는 이 가정에서 가족과 환자 간의 대화법 훈련.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환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어떻게 건네야 되고 환자가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대화법에 관한 훈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좋은 대화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조현병 환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대화법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교육을 들으러 오시겠죠. 또 그렇다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게 되면 또 지금과 같은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직 저부터도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니셔야 되느냐 하면은 딱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대화법 또는 부부 간의 대화법. 아무튼 이 대화법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아요. 많고 동영상도 보시면 많거든요. 그런데 동영상에서 이 대화법에 대한 동영상을 찾아보면 크게 하나는 어떤 사업,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뭐 주로 설득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대화법이 우선 동영상 검색해 보면 우선순위로 쫙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대화법은 순위가 밀려서 검색하기가 좀 힘든데 검색할 때 용어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셔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대화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자면 비폭력 대화, 자 적극적 대화, 비폭력 대화, 그다음 아들러식 대화, 아들러식 대화. 이거 다 좋은 대화 프로그램들이에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요 상당히 부모 자식 간의 심리적인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한성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2시간 반짜리 정도 되는 대화의 기술 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 건데 그분의 제목이 뭐냐면 한성열의 심리학 콘서트 대화의 기술편 몰아보기 하는 게 있어요. 한 2시간 반 분량짜리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범한 일상적인 대화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반적인 대화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신 건데 저도 잠깐 들어보니까 상당히 그냥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이 심리적인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좋은 영상이니까 한번 보십사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집에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 또는 가출하는 애들 또는 치료 안 받겠다고 치료 거부를 하는 애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는 애들 이런 사람들 이런 당사자들 환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이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 그러니까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 또는 약 안 먹겠다고 치료 거부를 하고 있는 애를 돌보는 가족분들 그리고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출하고 하는 이런 경우 또 그 다음에 자살 시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하면요 의학적 지식만으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약 가지고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한 가지 필수적인 게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딱
이런 문제들을 보일 때는 한결같이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 환자 관계가 가까울 때는 이런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가족하고 환자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많은 경우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좌절해서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이 안 보인다. 희망이 없다. 거기서 가족하고 가족들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 하는 이야기하면 의사들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 의사들 쳐다본다고 해서 안 도와줘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부나 기존의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건 유일하게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정부로서는 쉽게 표현하자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뭐 도와주는 게 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으면 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일반 대중들도 그렇고 인식 구조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 뒷받침해 주기도 힘든데 지가 노력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여기에 뭐하러 돈 쓰느냐, 이런 인식 구조거든요. 정부나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들을 도와줘봐야 지금 기존의 약물치료, 병원 입원치료 중심인 우리나라 이 치료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은 이런 가정에 도와주려고 해봐야 그건 난 자원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한 푼도 창출이 안 돼요. 수입이 창출되는 유일한 길은 입원시키십시오. 입원시켜서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장기간 입원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것만이 수입 창출이 돼요. 누가 이 문제를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간에 힘을 뭉쳐서 정부를 설득하고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압박하고 해서 뭔가 도움을 끌어내든지 하나는.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세월이, 장기간의 세월이 걸리니까 당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나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는 환자에게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지금 다가가는 것. 내가 그렇게 다가감으로 해서 지가 나한테 한 걸음이라도 다가오게 만드는 것. 이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지한테 보여주고 그랬을 때 지가 지 마음을 열고, 내가 따뜻한 말로 지한테 말을 할 때 지가 나한테 그래도 이전에는 입도 안 열던 애가 한마디 대꾸라도 하게 만들고, 이거는 이런 심리적인 영역은 이 영역의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죠. 그런 전문가들이 국내에, 자, 조현병 환자들의 가족과 환자의 관계를 가지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거의 없지만, 또 그러니까 조현병을 지닌 집에서 이렇게 애가 집에 방에 틀어박혀 있고 서로 가족관계가 안 좋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이것만 딱 포인트를 두고 뭔가를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나 그런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거나 하는 분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쪽으로 제일 가까이 지금 다가가 있는 사람이 아마도 저겠죠. 제가 아직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할 텐데, 저만 해도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대화법 훈련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가정 방문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제 밑에 무슨 직원들이 있거나 뭐 무슨 인력이 있어서 제가 나는 못 가더라도 누구를 가정가정마다 투입할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고, 스스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보셔야 되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골라 읽으시더라도 그런 책을 골라 읽으셔야 되는데, 누가 그런 책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영상을 올리고 누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현병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관해서 그래도 책을 쓰고 그래도 영상을 올리고 그래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이게 심리적인 문제잖아요. 가족과 환자 간의 심리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찾아가십시오. 심리상담센터 찾아가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그들이 올린 책을 쓰고, 어찌 됐거나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이 중요하구나. 내가 먼저 들어서 내가 그 방법을 공부하고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그런 심리학에 대한, 그런 관계 개선과 관련된 심리학 공부, 관계 개선을 하는 그 수단이, 우리는 결국 사람들은 대화로서 서로 간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대화가 관계에서 그래도 하나의 중요한 도구니까, 그래서 대화법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는 거고. 그래서 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고, 자, 당장부터 어디 기관을 등록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먼저 찾아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방금 한성열 교수님 동영상 제가 소개해드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아들러식 대화법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법, 비폭력 대화법 동영상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 대화 훈련 또는 적극적 대화법,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법, 그런 대화법들에 대한 그 영상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분들이, 아, 이건 내가 대화법이 중요하구나 생각하면서도 제가 볼 때 이런 영상들을 잘 못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화법이라고 해서 치면은 거의 80-90% 상단에 제일 먼저 뜨고 나오는 게 다들 사업 관계에서, 우리가 뭐 직장에서 또는 어떤 사업 관계, 그러니까 주로 이 경제적인 경영하시는 분들이 올린,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대화라기보다는 설득과 관련된 영상이 위에 쫙 나오거든요. 실제로 서로 심리적으로 가까워지는 이런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화법은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대화법에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환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마음먹고, 그 환자가 딱 철벽을 치고 있으니까, 아니면 막 지금 막 엄청난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노력하시다가 보면은, 결국은 지금 당장 표는 안 나겠지만, 우리 속담에 뭐 한술 밥에 배부르랴 하듯이 당장 표는 안 나겠지만 2년, 3년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득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시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자, 환자는 일단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가족 스스로가 가족 환자 관계 개선을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공부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등등 이렇게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환자가 아니라 가족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은 제가 그래도 심리 상담이라도 응해주고 받으면 어떻게 길이 트일 텐데 한데, 그게 아니고 환자를 심리 상담 받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꼼짝도 안 하는 놈을 심리 상담 받게 할 길이 없잖아요. 가족이 먼저 심리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내가 왜, 나는 정상인데
나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는 거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제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상담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실수록 상담받아 보셔요. 가족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족분들이 자 내가 바뀌든 지가 바뀌든 둘 중에 누구라도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지는 안 바뀌겠다고 철옹성처럼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때까지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근데 꼼짝을 안 하니 지가 안 바뀌겠다고 꼼짝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둘 중에 누군가는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한번 바뀌어보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내가 먼저 움직여보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리상담을 다들 너무나 쉽게 생각하셔요. 심리상담을 한 뭐 서너 번 받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한 뭐 몇 달 받으면 또는 길게 받으면 1년 정도 받으면 뭐 변화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심리상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환자는 일단 내버려 두고 환자를 심리상담 받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꼼짝도 안 하는 애일 것 같으면 가족분이 먼저 가족 자신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가족분이 먼저 심리상담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는 이유는 제가 앞에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족분들이 상당수 많은 가족분들이 심리상담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신다 하나요? 너무 그거 뭐 예를 들어 가족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인데 아 그거 뭐 어차피 그냥 뭐 대화 나누는 거 아니냐 뭐 대화 나눈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느냐 스스로 내가 뭐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뭐 그 뭐 상담자 찾아가서 뭐 대화 나눈다 해서 내가 그냥 일상적인 친구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 거냐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걸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이면 보통 그냥 친구 만나 대화 나누는 거 친척들 만나 대화 나누는 거 내가 아는 좀 똑똑한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는 거 하고는 대화의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다음에 뭐 그냥 대화 나누는 건데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데 그냥 말만 나누는데 그거 왜 돈을 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해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이게 일종의 육체 노동인데 우리가 일당이든 시간제로 받는 돈이든 돈을 받아야 저희도 먹고 사니까 돈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건강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뭐 누가 정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유료 상담을 해야 되니까 돈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돈을 내야 되느냐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돈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의 값을 충분히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자, 돈이 아까워서 단가가 낮은 상담자에게 가서 상담받으시면 그만큼의 혜택을 보실 거고 단가가 센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센 사람한테 받는 만큼의 혜택을 보실 거예요. 아무튼 돈의 값어치를 충분히 합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잡담 나누고 돈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경제력이 된다면 내가 그 정도 돈은 내가 충분히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경제력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상담을 해주는 바우처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용하시려고 해야지 되고 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료 상담을 이용하셔야 되고 나는 그래도 돈이 좀 많다 하면 유료 상담 중에도 단가가 비싼 사람들 한테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상담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하셔요.
뭐한몇달 정도 받았는데 변화가 없으면 아니 상담해서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이 횟수나 기간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도 아주 간단한 문제일 것 같으면 한번 상담으로 충분해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문제가 더 조금 할것 같으면 그래도 가벼운 문제면 한 10번 정도 상담하면 끝나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이 생활에 가는데 약간의 어떤 뭐 생활 잘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뭐한 10회기 정도만 상담하면 끝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셨잖아요.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도 방에 꼼짝도 않고 틀어박혀서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다. 저 애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러면 가족분이 저 애를 상담받게 하는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가족분들이 지금 제가 권하는 가족분이 먼저 스스로 상담받으십시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몇 년을 해도 저렇게 꼼짝을 안 하고 있는 애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가족분들이 이게 몇달 받고 저 애를 내가 움직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실은 상담도 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더 철저한 상담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쪽에서는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당사자가 상담받든 가족분이 상담받든 최소 기간이 제가 볼때 2년 내지 3년 받아야 비로소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2년 내지 3년 가지고도 왕왕 보면은 그걸로도 많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4년, 5년 최소한 그 정도 받는다 생각하고 상담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몇달 받고 판단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몇 년, 기본적으로 최소 2, 3년, 아니면 4, 5년 정도는 상담받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셔야 돼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점들이 뭐냐 하면, 우리 당사자 상담 같은 경우에, 하다가 보면 환자 상담을 하는데 다들 돈의 부담이 되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볼땐 내면에서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항상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몇 달간 상담하면서 내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행동에서 조금씩 그게 이제 뭐가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담 그만두시는 가족분들 많아요. 몇 달간 상담 쭉 받았는데 바뀐 게뭐 있느냐? 애 행동이 여전히 그대로인데 낮밤 바뀐 건 여전히 그대로고 애가 뭐 지방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 여전히 그대로고 다 그대로인데 뭐몇달 상담 받아봤더니 소용없더라고. 상담자는 지금 열심히 이 내면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뭐가 움직임이 생길라 하는데 이때 상담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좀더 길게 상담해서 한 1, 2년 상담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당사자가 바뀌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꼼짝을 안 하던 애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에 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한다든지 뭔가 해서 조금 움직이려고 해서 이제 좀 하면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분들이 아, 이제 뭐 저렇게 하면은 이제 지 혼자 스스로 안 해나가겠나. 그러니까 이제 상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애가 좀 좋아지면 여기가 지금 그만둘 단계가 아닌데 이제 막 시동 걸어서 이제 막 가기 시작했는데 애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가족분들은 때로는 이래요. 때로는 기대 수준이 더 높아서 이때까지 1년, 2년, 몇 년을 상담을 했는데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이래서 실망스러워서 상담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정도 되면 지 혼자 이제 뭐 상담 안 받고도 안 해나가겠나 싶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다 너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몇달 만에 상담을 그만둔다, 또는 뭐 1, 2년 만에 상담을 그만둔다. 다들 너무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상담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담은 이 조현병 상담, 다른 쪽 상담은 어떤지 모르지만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는 데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거를 아셔야지 되고, 그 장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돈이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애가 확 엉망일 때, 힘들 때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병원비 뭐 펑펑 다 쓰시면서 애를 차라리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상담을 받게 하면 병원에 입원 안 시켜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애가 잘 생활해 가면 결국은 자기가 사회생활하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거고 등등, 아무튼 뭔가 이 돈이 보람이 있는 돈이지 보람이 없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에 대해서 다들 너무 상담의 어떤 장기적인 상담의 효과를 너무 모르셔서 애초에 상담을 시작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상담을 시작해도 너무 빨리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런 점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가족분들이 상담을 받기 시작하십시오. 집에 애가 꼼짝도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애가 계속 가출을 해서 가족들 얼굴도 안 볼라 한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가족분들이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상담을 꾸준히 2년, 3년, 4년, 가족분들이 꾸준히 상담을 받아 나가시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돈 아깝다고 생각해서 지니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돈 아까워하면, 그러니까 돈이라고 빚내서 상담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안에서 그래도 상담비 정도는 내가 지출할 여력이 있다 하시면 상담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돈 아끼지 마시고 반드시 그러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하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환자가 아니라 가족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가족 자신이 불안해하는 점이 무엇인지, 가족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등등을 파악하고 그 걸림돌을 치워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상담을 쭉 받다가 보면 결국은 제가 아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반드시 한 가지 변화는 그게 일어나겠죠. 지금보다 분명히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이 되겠죠. 이렇게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환자가 어느 길로 가느냐, 길은 제가 볼 때 크게 두 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자기는 사회생활을 안 하겠다라고 버티든지, 가족 관계는 개선이 됐는데도 이렇게 될 텐데, 그 두 길이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돼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애가 반드시 사회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 저렇게 방에만 틀어박혀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도 너무 고정관념이에요. 때로는 스스로가 방에서 틀어박혀 사는 삶을 선택한다면, 방에 있으면서도 그럼 어떻게 좀 더 즐겁게 살 것인지, 내지는 방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타인에게 기여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답을 미리 딱 이래야지 돼 라고 정해놓고 고수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족분이 스스로 바뀌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어떤 길이든지 간에 다음에 길이 열립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 환자 관계가 개선되면서 환자가 사는 모습이, 자녀분이 사는 모습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이 스스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먼저 심리 상담을 받으시고, 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제가 앞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요. 가족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네 번째 이야기, 서로가 서로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자녀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 자녀를 끌어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천당하고 지옥을 가봤더니 지옥에서는 기다란 숟가락 가지고 자기가 밥을 먹게 또 먹겠다고 또 먹이니 자기는 하나도 못 먹고 계속 흘리기만 하고 등등 각자가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 입에만 떠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밥을 못 먹어서 다들 배가 고파서 절절 매더라. 그게 지옥이고 천당에 갔더니 그 긴 숟가락 들고 서로 상대방한테 떠먹여주고 있더라. 그게 천당이더라 하잖아요. 지금 그게 딱 이 상황에 맞는 거예요. 각자가 가정에 틀어박혀서 애들 안 나오는 집은 그 가족이 그 자녀를 도와주는 거는 이미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노력해도 답을 못 찾아내는 거죠. 이미 그 가족 부모와 환자 간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환자가 자기 부모한테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뭐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한테 문을 마음의 문을 닫고서 하니까 나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지만 남의 자식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방문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도와주는 일을 하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쪽 집의 부모는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애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품앗이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지금 꼼짝도 내 힘으로 꼼짝도 안 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다음 카페 집에만 있는 조현환우를 위한 가족 모임 이런 데 다들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런 데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시고 서로 얼굴도 보고 만나보시고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집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걸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실천을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그 이야기를 강조하잖아요.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때에도 내가 내 자녀를 뒷받침해 줄 때에도 저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 표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중반기 가족들이 중반기에서 계속 되는가 싶다가 실패하고 되는가 싶다가 실패하고 하는 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우리 환자가 지닌 요인도 있죠. 당사자 본인이 지니고 있는 요인 때문에 되는가 싶다가 안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분들이 지니고 있는 요인들로는 제가 볼 때 걸림돌이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적 표준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상식이죠.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발병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이 경쟁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경쟁사회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그래서 사회가 정해놓은 표준에 그 틀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발병했는 당사자를 우리가 억지로 치료라는 미명하에 다시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방식인데 제 이야기는 그러지 말고 그 사회적 표준이라는 틀을 내려놓으면 다음에 길이 훨씬 더 이제 넓게 열리거든요. 본인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으면 일반 사람은 안 만나도 된다. 환자들끼리라도 만나라. 이렇게 길을 터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것마저도 안 된다면 어찌됐거나 본인이 마음 붙일 수 있는 몇몇 사람 그런 소속 집단 그거를 제가 오아시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사막이라면 사막 속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그런 오아시스가 한 군데 있으면 되는 거고 그 한 군데가 또 한 군데 더 생기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런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들을 사회적 표준에 맞추어서 살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음에 길은 수월하게, 그래도 길을 열어가기가 쉬운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가족 본인이 자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가족 본인이 바라고 있는 가족 본인의 이 바램, 욕구라고 하는 것.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실수록 결국은 앞길이 를 열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회적 표준과 가족 자신의 욕구, 자녀에 대한 가족 자신의 욕구, 이두 가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에,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대하시는 게 좋고, 내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남의 집 자녀를 도와주겠다고 들어갈 때도 그이두 가지를 항상 내려놓으셔야 돼요. 사회적 표준 내려놓으시고 남의 집 자녀에 대한 나의 욕구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애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가 얘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마음은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좀더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내 목표, 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사회적 표준과 가족분들 자신의 그 어떤 바램과 욕구, 이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니엘 피셔 박사가 주장하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뭔지 거기에 나와요. 가족분이 자기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집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논리적 언어, 논리적인 이 언어가 위주가 되는 이 방법은 그들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쉽게 표현하자면 논리적인 방식, 이성적인 방식의 대화보다는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감성적인 대화가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니엘 피셔 박사가 말하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어적 방식이 아닌 비언어적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가 힘든 상태에 있으면 힘든 상태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환자가 활성기에 있다든지, 아무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는 우리가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 말이 없는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함께 그냥 가만히 그냥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준다든지,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독촉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봐 주는 눈빛 자체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바라봐 준다든지,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바라봐 준다든지, 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야 옆에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본인도 이 편안함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같이 편안한 느낌 속에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제가 이야기로는. 아무튼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희망의 심장박동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서 거기에서 마음의 심폐소생술이 뭔가. 이 대니엘 피셔 박사는 세 번을 발병해서 세 번을 입원했는데, 본인의 이야기로는 세번다 그게 어떤 실연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동거하거나 했던 여자가 자기를 떠나고 하면서 본인이 발병하게 되고 입원하게 되고 등등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나중에 다시 재입원하지 않고 잘 이제 회복이 잘 돼서 살아가게 된큰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그 부인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이런 부인을 잘 만난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회복에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요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대니엘 피셔 박사는 자기가 세번 입원했을 때세번다 자기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 병원에 있는 의사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이라든지가 아니라 그 병원에 있는 가장 하급직에, 사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가장 하급직에 그냥 직원들이었던
것들이 자기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자기에게 해준 방식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이다 해서 자기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의 비언어적인 그렇지만 자신과 뭔가 교감이 되는 듯한 이 느낌에서 다시 아,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은 한번 믿어볼 수 있겠다 하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다시 그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다시 자기가 힘을 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아무튼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아무튼 언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타인의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말로서 설득하려는 건 제일 하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고 내가 편안한 가운데 뭔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고 뭔가 호감을 끌어낼 수 있고 이런 게 매우 그런 기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사회적 표준과 가족 자신의 어떤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그걸 잘 사용하는 그런 거를 익히십시오. 그것을 대니엘 피처 박사는 마음의 심폐소생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은 희망.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내가 가치롭게 살수 있겠다. 내가 뭔가 그래도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어떤 마음의 희망이 들게 해줘야 돼. 이 희망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을 매일처럼 처방해 주는 것처럼 희망이 매일처럼 처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희망을 처방해 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희망이라고 하는 걸 말로써 희망을 가져라, 힘내라. 이런다고 이게 희망이 처방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하자면 비언어적인 방식 속에서 그 희망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가족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희망을 가진 사람이래야 그게 자녀분한테 전념이 되겠죠. 나의 희망이 저절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얼굴 표정과 눈빛과 목소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어떤 희망, 내지는 믿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 본인에 대한, 자녀 본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의 자세죠. 나 자신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나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나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자녀분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고 해서 얼굴을 계속 찌푸리고 사시는 분은 자녀분한테 전달이 되는 게, 희망이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비관만 계속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분이 자녀분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가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느냐? 과연 이 삶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애에 대해서 내가 희망이 있느냐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희망이 없다. 아, 내가 지금 희망이 고갈됐구나. 내가 지금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싶으면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나부터도 희망을 있어야 이 희망을 내가 자녀분한테 나눠줄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른 가정에 들어가서 다른 가정의 자녀분을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내 마음에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나아가서 조현병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한명한명한 명의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아주 강점을 그냥 눈에 보면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보는 족족 갖다가 아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쟤는 저런 점이 훌륭하네, 어유 대단하네, 입에서 계속 이렇게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일 때 내가 비로소 내 자녀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집의 가정에, 다른 가정의 자녀를 도와주러 내가 들어갔을 때 이걸 내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이 얼굴을 찌푸리고 막 절망적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집의 자녀를 내가 도와주겠다고 들어가 봐야 이 절망적인 기운밖에 못 전해줄 텐데, 그러니까 나부터도 뭔가 내 자녀를 도와주겠다, 남의 자녀를 도와주겠다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역량과 그걸 갖추고 있느냐, 내 안에 그런 희망과 뭔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이 정말 강점을 찾아낼 수 있는 강점이 눈에 띄는 이런 좋은 눈, 이런 걸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걸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되죠. 그래, 나한테 이런 희망이 있으면 이 희망은 말로가 아니에요. 희망은 말로 처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전념되듯이 그렇게 희망이 처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꼼짝도 안 하는 놈들이긴 한데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리 상담 한번 받기 시작하면 장기간 받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3, 4년, 4, 5년은 받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꼼짝도 안 하는 놈일 것 같으면 처음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집에서 전화로 서로 상담하는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3, 4년, 4, 5년 동안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돈 가치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담자를 덜컥 정하기 전에 한번 잘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정하십시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옷 하나를 고를 때에도 옷가게를 몇 군데를 들리고 서로 간에 비교해서 옷을 사는데 장기간 상담을 받아야 될 상담자를 선택하면서 덜컥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2명, 3명 또는 4명 정도의 상담자를 선정을 해서 다 한 번씩 일단 맛보기 상담을 해보는 거예요. 맛보기 상담을 해보면 답이 오래 상담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두 번 딱 받아보면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자를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조금 받아봤더니 몇 달 받아봤는데 아닌 것 같다면, 뭐 한동안 받아봤더니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제 하는 이야기야, 상담자를 바꾸십시오 하는 거예요. 상담 자체를 그만두지는 말고 여기 상담 받으면 될지 알고 해봤는데 몇 달을 받아봤는데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 이래가지고는 뭐 세월만 하염없이 늘어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만약에 판단이 되신다면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 길로 상담을 그만두고, 아이고 상담 받아봤더니 이거 뭐 별거 없더라, 그거 뭐 도움 안 되더라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상담자를 다른 상담자로 바꿔서 계속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상담자가 효과를 못 보면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또 못 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이렇게 몇 사람을 바꾸다가 보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동의한다면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중반기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 당사자들, 우리 자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 위주의 이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학자라든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무튼 의사 이외의 다른 직종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드렸고, 또 기존의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전인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의사들이 전인적 치료를 포기해버렸을까? 우리나라에 지금 의학의 조류가, 원래는 의학의 전통이 전인적 치료거든요. 한 사람을 단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심리적 측면, 또 사회적 측면, 그리고 영성적 측면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을 토탈로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이게 원래 정신의학의 전통이었는데, 이제 1950년대에 항정신병 약물이, 클로로프로마틴이라고 하는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약이 점점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특히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정신의학의 조류가 완전히 뇌과학 쪽으로, 그러니까 뇌의 질환이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걸 강조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의사들부터가 이제 전인적 치료를 포기하고 약을 가지고서 뇌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조류를 따르는 학문 지금 추세니까, 예, 특히나 정신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문화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는 제가 볼 때 미국보다도 더더욱 뇌과학 중심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뇌과학 중심이지만 아직도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또 미국은 우리하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의사만이 아니라 의사가 아닌 직종도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든 사회복지학이든 간호학이든 또는 재활치료사든, 아무튼 재활치료, 이 의사만이 아니라 비의사 직종도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숫자도 많고 의사와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의사들 위주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의사들은 전인적 치료는 포기하고 다들 약물치료, 입원치료 이것만 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최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병이 장기화되고 성과가 크게 나지 않고, 결국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성화되고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집에 틀어박혀 생활하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에 틀어박혀 생활하다가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 이외의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중반기에 가서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중반기에 늪에 빠져서 완전히 이렇게, 정말 본인은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세월은 세월대로 허송세월로 지나가는, 가족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한데 달리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땐 우리가 전인적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중반기 늪에 빠져 있는 가족분들은 뭐를 찾아야 되느냐,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전인적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환자를 단지 뇌질환이다 해서 약만 먹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노력들을 알아서 제공해주는, 알아서 제공 안 해주죠. 왜? 돈이 안 되니까. 의사분들의 경우에는 전인적 치료 포기했다 했잖아요. 다들 약물치료, 입원치료만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의사가 아닌 직종은 육성이 안 돼 있고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정부는 관심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선 우리의 가족분들부터라도 중반기 늪에 빠져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족분들부터라도 전인적 치료에 대한 시야를, 인식을 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본인의 자녀를에게 접근해야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인적 치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치료는 뇌질환이다.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접근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전인적 치료란 환자를 생물, 심리, 사회, 영성모형, 즉 생물학적인 관점과 심리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영성적인 관점이 한데 어우러져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과 그 다음 방법론에서도 생물학적인 방법론, 심리학적인 방법론, 사회학적인 내지는 사회적인 방법론, 그리고 영성적인 방법론이 다 같이 들어가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점과 방법에 있어서 이 관점과 방법을 합해서 우리가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모델이죠. 모델을 우리말로 모형이라고 번역하는데 아무튼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인적 관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치료, 약물치료는 결국 생물학적인 서비스예요. 생물학적, 뇌질환이다라고 보는 것도 생물학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약물치료를 하는 것도 생물학적인 우리 뇌라고 하는 이 신체기관, 생물학적인 신체기관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물치료, 즉 생물학적인 서비스만이 아니고 다른 영역들, 즉 심리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영성적인 영역에서의 서비스도 필요하다 라고 바라보고 그런 서비스를 같이 제공해 주는 이것이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즉 생물학적인 분야, 예로서 약물치료에 관해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이듯이 자,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는 의사만 최고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이 치료에 있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의사가 생물학적인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하고 사회적인 측면 공부도 하고 영성적인 측면까지도 다 토탈 전문가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의사들은 뇌 연구하기에도 바쁘고 약물 연구하기도 바빠서 종일 그것만 그 책만 읽고 있는데 의사가 이 모든 측면의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는 건 의사는 생물학적인 영역에서 약물치료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지 다른 분야에서는 의사가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럼 심리적 분야에는 누가 전문가냐?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심리학자가 심리적 분야의 전문가죠. 당연히 심리적 분야에서는 당연히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심리 상담 분야도 당연히 타 직종보다는 심리학 전공했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 잘할 수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누가 전문가냐? 아, 당연히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는 데 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이 괜히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그 환자의 사회 환경, 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주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사회복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가 최고의 전문가이죠. 또 영성적인 분야에서는 누가 전문가냐. 영성적인 분야에서는 영성 지도자들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성직자분들이 영성 분야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종교의 성직자는 아니라도 지금 최근에는 영성훈련 전문가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명상 지도자, 명상 수련 같은 그쪽의 지도자들이 영성훈련 전문가죠. 성직자와 이런 영성훈련 전문가들이 영성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약물치료만으로
될 것 같으면 약물 치료만 하면 되는데 약물 치료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그러니까 가정에 틀어박혀 있는 애들은 약물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가 심리적 서비스거든요. 그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심리 상담 서비스가 시급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사회복지 쪽에서 사회적인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들이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일어나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대로 잘된 영성 전문가를 만나면, 성직자를 만나건 영성 전문가를 만나면 거기에서 힘을 받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영성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받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적극 찾아 나서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인적 서비스, 전인적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에 기반한 이런 전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치료 초반기부터도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치료 성과가 훨씬 더 잘 나요. 그런데 치료 초반기부터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중반기에 대해서는 더더욱, 초반기보다는 중반기에 더더욱 이런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더더욱 중반기 늪에 빠졌다, 은둔과 고립 생활에 들어가 있다, 또는 가정불화로 인해서 애가 가출을 한다, 아니면 치료 거부를 하고 있다, 가족하고 갈등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럴 때는 더더욱 다른 이 분야, 약이라든지 생물학적이라든지 이거 이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심리적인 방법, 사회복지적인 방법, 그리고 영성적인 방법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반기에 계시는 가족분들, 특히 중반기의 늪에 빠져있는, 그래서 꼼짝도 안 하는 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은, 가족분들이 이런 시야를, 아 이게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시야를 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돈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왜 병원 치료만 병원에 한 달 입원하면은 그 몇백만 원 되는 치료비, 입원비 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따박따박 약 받아먹으면 약값 내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지출할 생각을 안 하시면 곤란한 거죠. 돈을 지출을 하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료 지원 전문가, 가족 활동 지원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 동료 지원가나 가족 활동 지원가도 제대로 된 사람일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을 내고 내가 우리 가정 방문을 들어와 달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전문가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 우리가 전인적 관점에서 전인적 치료를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반기의 늪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참 제가 학술 용어로, 전문 용어로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중반기의 늪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중반기의 늪을 검토한 오늘 저 자신의 소감과 재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자신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의 소감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약물치료와 입원치료 중심인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가족과 당사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되며 끝내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낙오되도록 하고 중반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 뿐입니다. 사회 복귀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정책에 적극적인 도입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정책 내지는 정신건강정책은 아직도 사회복귀 중심의 정책이 아니에요. 수용 위주의 정책이에요. 입원 치료 위주의. 그런데 이것을 사회복귀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귀 위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역사회정신건강의학적인 접근이에요. 내지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걸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지역사회정신건강운동이 아직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고 아직도 이 전체적인 방향을 못 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다른 강의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사실은 국가재정면에서 볼 때는 수용 중심의 치료를 하는 것과 지금처럼 입원 치료 중심으로 하는 것과 사회복귀 정책, 사회복귀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과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수용 중심의 정책을 펼 때 3분의 1 예산이면 사실은 이게 사회복귀 중심 정책이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사회복귀 중심 정책이 예산적으로는 돈은 훨씬 적게 들고 가족과 당사자들의 치료 성과는 훨씬 더 좋은 거죠. 만족도, 그들의 삶의 질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이 정책이 안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존의 수용 중심 정책으로 먹고 사는 기득권이죠. 그 사람들이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날인가 내려놓을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려놓을 거냐. 자기들이 지금 돈 벌고 있는 시스템을 나는 이제 돈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제는 이 방법으로 돈 안 벌어도 돼 할 거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가 그거를, 이거는 쟁취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저주지 않아요. 정부도 가족분들이나 누군가가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정부가 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부는 관심 없다고. 정부는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입원 시스템이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시스템에 딱 맞는 거잖아요. 사고 치면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니까. 정부로서는 이게 확실한 대책이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다들 그 고통 속에서, 이게 지금 이런 가족이, 이런 당사자가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거예요.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는 이거는 제가 볼때 해결할 무슨 방법이 없어요. 힘을 합해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 두 번째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정책으로 정책이 바뀌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 두 번째로 가족과 당사자들의 역량 결집과 역량 증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발 가족과 초발 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각 개인, 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발 가족이나 초발 당사자들은, 환자들은 이게 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 문제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속담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강 건너 불구경한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완전히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만간 사실은 본인들의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발 가족들이 가족협회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줘야 가족협회가 힘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우리 가족협회는 보면 초발 가족들은 많지 않고 거의 만성화된 가족들 위주로 지금 가족협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인맥이라든지 또 가족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한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하자면 어떤 정부의 정책을 바꿔낸다든지 전문가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꿔낸다든지 하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은 거의 제대로 지금 못 해내고 있고 어떤 면에 친목단체 비슷하게 친목 모임 비슷하게 그냥 서로 가서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위로나 하고 위로의 말을 주고받고 친목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초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처음에 발병하자마자 바로 그냥 가족협회에 가입하고 등등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때 가족협회에서 지금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족 교육을 정말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시키는 미국의 가족협회가 성장한 배경이 그거잖아요.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가족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걸로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족 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그 강사가 전국을 다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만들어낸 거거든요. 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들의 가족협회나 가족 모임에서도 이 교육의 중요성.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전문가들 불러서 하는 교육은 어떤 면에서 그만하셔도 돼요. 전문가들 교육은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유튜브 틀어주고 보충 설명하는 정도면 되고 가족분들이 직접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패밀리 링크 쪽에서는 그걸 하고 있는데, 패밀리 링크만 하더라도 가족들의 완전한 자율적인 조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임인데, 그 패밀리 링크가 매우 모범적인 그 사례이거든요. 그런데 패밀리 링크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전국의 대표 단체인데, 이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전국 각지에서 매주 교육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지 돼요. 교육이 아니고는 가족협회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교육을 전국 각지에서 하십사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족분들이라도 다들 그 입장이 다르고 다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단체 안에 다 모여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라고 하는 대표 단체가 있지만 그 이외에도 또뭐 조현병 환우회인가요? 심지회 같은 별도의 조직도 있고 또뭐 작은 단체지만 속초에는 속초 어우럭이 설악 어우럭인가요? 그와 같은 단체도 있고 이렇게 풀뿌리 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풀뿌리 단체들을 만들어 운영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가장 먼저다 생각하시고 정말 매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한 달에 한번 교육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꽤 됐죠. 그런데 한 달에 한번 하는 교육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교육대로 이건 전체 회원이 다 받는 교육이고 지금 신입 회원들 들어오면 특히나 초발 가족들 들어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적극 운영하십사.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의 역량이 결집되고 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의 전체적인 소감.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는 국가의 정책을 바꿔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결집하고 가족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이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느냐? 저는 가족분들이 정부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정부는 크게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많은 걸 산탄총식으로 많은 걸 요구하면 결국은 아무 성과를 못 이룬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정부에 요구하는 게 구체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항목이 많아야 5개 넘어서면 안 됩니다. 딱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다라고 순위를 정해서 딱 요구하시고, 그중에 특히 1순위 이거 언제까지 관철시켜낼 거냐, 이렇게 해서 붙들고 늘어져야 정책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1순위가 돼야 되는 제안사항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결국 일자리 만들어내라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중반기에 늪에 빠져있는 당사자들이 늪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앞날이 안 보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들 만약에 자신의 앞날이 내다 보이면 방에만 틀어박혀 있겠느냐고요.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앞날이 보이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첫 번째, 초반기 가족은 완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자, 이 완치라고 하는 거는 발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를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다수 가족이 처음에는 얘가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말짱하게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간 이제 몇 년간 고생고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 병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긴 어렵겠구나, 가족분들 다들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치를 처음에는 꿈꾸고 완치를 목표로 하다가 아, 완치는 포기했다, 그러면 이제 중반기로 넘어서면서는 사회복귀, 이제 사회 속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 어느 정도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자면 딱두 가지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직업, 하나가 대인관계인데, 우선순위로 볼때 뭐가 우선순위냐면, 사실은 직업이 있으면 대인관계는 저절로 따라와요. 동료도 생기고 등등. 직업을 뚫어내야 되는데, 직업을 못 뚫어내니까 결국은 조금 하려다가 안 되니 주저앉고, 하려다가 안 되니 주저앉고, 몇번 실패를 반복하면 방에 틀어박혀 버린다고요. 직업 부분을 뚫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 부분을, 자,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다들 사회 일반 기업들한테, 사회 속에 우리 정신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들의 취업을 꺼리지 말고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를 해야 된다는데,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이들을 고용해주지 않으면서 왜 밖에다가 요구를 하느냐고요. 우선 이 분야 안에서 고용해야죠. 당연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 사회복귀시설,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회복귀시설 안에 고용을 해줘야 되고, 일자리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 정신병원들 다이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환자들 덕분에 먹고 사는 정신병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고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왜이 고용, 지금 정신건강 분야에 우리 조현병, 조울증, 심한 우울증, 아무튼 또 알코올 중독 등등 이런 문제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전문가들 내지는 플러스 직원들 수를 다 합해서 이 우리 정신질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제가 알기로는 한 5만 명쯤 돼요. 5만 명 정도에 되는 사람이 우리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 덕분에 먹고 산다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5만 명이 생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만 명 중에 우리 당사자 출신은 몇 명이고 가족들은 몇 명이냐 한번 보자고요. 5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될것 같은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돼야 1,000명 안될 거려.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5만 명이 있다면 우리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이 중에 몇명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적어도 만 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만 명은 당사자 출신이나 가족 출신들이 여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있는 거를 직업으로 택해야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 20대 전후에 발병해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을 정신병원만 들락거리고 살았다. 사회 일반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고, 정신병원만 드나들고 10년, 20년, 30년 살아서, 경험이라고는 정신병원 관련 경험밖에 없어요. 정신병하고 관련된. 이 분야 경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분야 경험은 바삭하게 많이 알잖아요. 이거 뭐, 진짜 우리 초발 환자나 초발 가족들은 모르는,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모르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내가 10년, 20년, 30년을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다니고 하면서 내가 몸으로 터득한 지식이고 경험인데, 왜이 경험을 썩혀놓고 다른 데 가서 일자리를 구걸하느냐고요. 이 안에서 당당하게 내 자리를 요구해야죠. 나는 우리가 이거는 국가에 청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권리예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가족분들이 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당당하게 전문가들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자리 있어야 될거 아니냐. 왜 거기에 우리 자리가 없느냐. 왜 정신건강 분야에 우리 자리가 없느냐라고 자리를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 일자리를. 이 자리를 확보해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료 지원 전문가들이 의무 고용이 되게 해야지 돼요.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몇 명, 일정 비율을 의무 고용한다. 사회복지시설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한다. 정신병원 일정 비율 의무 고용한다. 이거를 먼저, 그래서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정말로 몇천 명의 자리만 만들어내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만 명의 자리만 만들어내면 그때는 판이 뒤집어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방식으로 일하지 못해요. 정부도 전문가도 지금처럼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대중도 그렇게 되면 인식 구조가 달라져요. 우리가 백날 공익 광고 때리는 것보다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 이 분야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 쌓은 사람들이 다음에 또 다른 사회에 자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보자면 사회 사람들의 인식 구조를 바꾸는 거죠. 공익 광고, TV로 때리는 것보다도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과 당사자분들한테 이것이 본인들의 권리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돈다 때려 넣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왜 요구를 못 하느냐고요? 안 하시느냐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이고, 가족협회에서 이런저런 거를 해달라고 자꾸 뭐 일종의 시혜적인, 정부가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저런 것도 해달라, 그렇게 할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가족협회에서 요구해야 될 1순위, 정책의 1순위가 딴게 아니라 일자리가 정책의 1순위가 돼야 돼요.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완치를 시키고 말고는 의사들이 할 몫이고, 의사들이 완치를 원하지만 의사들이 완치 못 시켜내는데, 어찌됐거나 완치는 뭐 시킬지 못 시킬지 모르지만 그건 의사들이 약을 더 좋은 걸 개발하든지 말든지 해서 의사들이 하든지 못하든지 완치는 의사들의 몫이고, 그러고 나면 사회복귀인데, 사회복귀가 딱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복잡할 것도 없고, 직업과 대인관계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선순위가 직업이라니까요. 직업만 뚫어내면 다른 문제는 자동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뚫어내는 게 정신건강 영역 안에서 직업 뚫어내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가족협회라는 단체의 입장에서 주력해야 되는 것은 정신건강 영역 안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의 1순위 목표가 돼야 돼요. 정부의 정책 제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할 때 항상 1순위로 그걸 요구하셔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뜯어고치는 것을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썼는 것을 정리할 겸 읽어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에 요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책 제안 사항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정신건강 영역 내에 당사자와 가족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즉 동료 지원가 제도와 가족활동 지원가 제도를 시급히 법제화하고 모든 정신건강 분야의 기관들이 그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자리를 계속해서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그 근거를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확충, 그러니까 정신건강 영역에서 우리 당사자와 가족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이후로 계속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셔야 됩니다는 거죠. 법제화하고 단기간에 그 예산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우리 가족협회의 최우선 정책 제안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 중반기 늪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은둔과 고립 문제와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완치 부분은 의사들한테 맡기셔요. 가족분들이 완치 신경 쓰지 마시고 의사분한테 맡기시고 가족분들은 바로 이 중반기의 문제, 즉 어떻게 사회 복귀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집중하시면서 그 사회 복귀를 하려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노력하다 말고 무너지고 해서 빠지는 이 늪, 중반기의 늪을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늪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늪에 모래 갖다가 전부 다 채워서 늪에 빠지지 않게 만드시든지 아무튼 이 중반기의 늪 문제에 가족분들의 관심을 집중하시고 가족분들의 역량을 가족협회의 역량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1순위는 무조건 일자리, 직업입니다. 그 분야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당사자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들이 집에 틀어박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낙담해서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은 경우이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자리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관심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뭐 만들어낸 용어지만 중반기의 늪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후반기 가족, 지금까지 이제 초반기 가족 이야기를 했고 중반기 가족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우리 후반기 가족분들에게는 후반기 가족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